인천국제공항도 모처럼 만에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객으로 북적였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은 이용객이 공항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종환 기자입니다. 출국수속 대기줄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본격적인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출국장은 여행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가족들의 표정에 행복함이 묻어납니다. 일단 떨리고 일단 설레는 마음이 더 크고요. 재밌게 잘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않고 그냥 여행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어요. 가족끼리 가니까요. 많이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족들끼리 해외 나가는 거는 처음이라서 굉장히 설레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항 한켠에 마련된 설맞이 한국문화체험장. 떡매치기는 외국인 여행객의 눈길도 사로잡았습니다. I think it's a great experience. It's a completely new experience for me, but very nice to try it. And I think it's a great way to do it here at Incheon Airport to show it to all other international passengers and make them experience this Korean culture.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예상되는 이용객은 97만 7천여 명. 하루 평균 20만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전망입니다. 지난해보다 53%,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는 97% 늘면서 해외여행 수요는 완전히 회복된 걸로 평가됩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인천공항은 출입국 수속, 주차, 보안 검색 등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여객터미널 혼잡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항 주차장이 매우 혼잡한 만큼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OBS 뉴스 신종환입니다.